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시면 웨클링용 컨디셔너의 구별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컨디셔너를 세 가지를 놨습니다. 첫 번째 거는 일반 어플라이더를 공급하고 있는 시중에 가장 흔한 커머셜 컨디셔너입니다. 두 번째는 소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정용 다우니 컨디셔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고급 의류나 고급 양복 다크제 통해 사용하고 있는 한국에서 직접 제조 주문해서 수입해서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유빛깔을 돌고 있는데 베이스는 실리콘 베이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이것을 써보고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봉착을 합니다.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 같은 가격이면 농도가 진한 게 아마래도 효과가 많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어떤 식으로 물에서 보이는지 물에다가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자, 요리 1번은 커머셜 웨클리닝용 컨디셔너입니다. 두 번째 거는 소비자용 다우니입니다. 퍼지는 게 각자 다 다릅니다. 다우니가 굉장히 빨리 번지죠. 저희 커머셜은 다 녹았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에서 직접 제 입맛에 맞게끔 주문 생산해갖고 갖고 온 컨디셔너입니다. 자, 번지는 속도나 이제 색깔이나 이런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물에서는 이런 형태로 컨디셔너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암만 해도 이 실크랑이 역시 색깔도 굉장히 탁해 보입니다. 아주 많은 농도가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겠죠. 자, 이제 물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과연 옷에 묻어갖고 건조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 드라이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셔너의 마른 손상에 어떤 표현이 나는지 그거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커머셜 실리콘입니다. 이제 얘가 옷에 젖은 다음에 이제 마를 거 아닙니까? 자, 옷이 마르고 나면은 지금 제 느끼는 감각은 이 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손톱이 잘잘 기름이 흐르는 데는 광택이 요 정도 지금 남아 있어요. 지금 여러분 화면상으로 보일까 말까 하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요게 이제 커머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다우니는 과연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아,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손을 느끼는 감각은 부드러운데, 이제 역시 또한 저희가 원하는 광택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가격은 굉장히 쌉니다. 왜냐? 실리콘 함유가 적기 때문에 광택은 기대할 수가 없는데, 특별하게 사이징과 이제 실리콘유를 많이 함유시켜서 만들어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입해다 쓰는데, 얘는 이제 반응이 어떤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 말랐는데 굉장히 감촉은 부드러우면서 일단 사이징기가 있어서 손이 굉장히 끈적거려요. 끈적거리고 지금 여러분들 제 손톱에 광택이 남아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실리콘유가 많이 함유가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옷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가격이 싼 다운이나 뭐 이런 거는 광택이 특별히 필요 없는 흰색 계통에 사용을 하고, 광택이 많은 고급 컨디셔너는 주로 검정 양복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표피가 솔번트에서 나온 건지 물에서 나온 건지 모를 정도로 확연하게 이렇게 광택이 나고 하기 때문에 이 컨디셔너를 저는 아주 즐겨 사용을 하며 웨클리닝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저는 오늘 컨디셔너를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 웨클리닝에 반드시 필수적인 보조제로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컨디셔너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